여러분, EMA 5월달 Human Medicines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나왔고요. 여기 한번 보시면 COVID-19 Vaccine and Treatment에서 Ongoing Evaluations 해가지고 COVID-19 치료제 Under Evaluation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검토 중인 거죠. 검토 중인 건데 COVID-19 Treatment Under Rolling Review. 롤링 리뷰를 하고 있는 치료제죠.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일라이 릴리. 시작한 날짜는 2021년 3월 11일. 이게 밤나니비밥과 에스비밥의 칵테일 혼합 항체입니다. 그 다음에 셀트리온 나오죠. 레그단비맙. 2021년 2월 24일 시작. 그리고 나오는 게 리제네레론. 롤링 리뷰 시작한 날은 2021년 2월 1일. 그 다음에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소토르미밥, 글라소스, 미스 클라인, 앤 비어가 같이 개발한 거죠. 2021년 5월 7일 이렇게 스타트 업 롤링 리뷰해서 추가가 됐습니다. 이렇게 아직 지금 항체 치료제 4가지가 있는데 어느 하나도 아직 롤링 리뷰를 해서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셀트리온, 일라이 릴리, 그리고 리제네레론은 같은 시기에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여러분, EMA 승인 나면 대량 수출은 따는 거 아시죠?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죠. 감사합니다.